플랫폼인데요. 사실 뭐 플랫폼이라는 건뭐 컨텐츠 쪽도 플랫폼이 있고 네. 자동차 쪽도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전용 플랫폼 네,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플랫폼을 얘기하는 굉장히 건지 오늘은 광범위하게 그러네요. 주제를 시간은 없고, 잡아봤는데, 네. 콘텐츠 앞서서 뭐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가 또 그렇죠. 강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의료 업계에서도 플랫폼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넓게 한번 범주는 네, 뽑아봤고요. 좋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도 덜 오른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이 안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을 살펴보자. 이런 그 맥락에서 꼽아봤습니다. 네네. 최근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보시면 주가가 고가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맞아요. 있고요. 네. 또 플랫폼 간에서 또 이종 산업 간의 플랫폼 결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여객 자동차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게 된다면 모빌리티 업종 안에서의 또 혁신이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플랫폼 안에서 이미 뭐 컨텐츠, IP를 활용한 게임주들 이런 것들은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네네. 모빌리티 혁신에 발맞춰서 이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도이치모터스라는 도이치모터스. 네, 네. 기업이에요.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은 자동차 종합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자회사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이치 오토월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접해보셨을 중고차를 매매를 해보시면서 알고 계실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중고차 매매 시장이 조금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에는 약간 좀 감소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본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천억 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한해 연간 영업이익이 4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네. 본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BMW나 또 포르쉐나 우리가 이제 또 가지고 싶은 이런 드림카드를 네.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첫 배당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난해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배당을 받으셨을 텐데 앞으로도 체계적인 배당 정책을 한번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만큼 현재 주가 부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기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7,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7,150원, 7,100 지금 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예 7,300원 선 이하라면 계속해서 좀 매수 시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밴드를 7,300원 이하에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700원으로 잡아볼게요. 60일선 그리고 20일선 부근이기도 한데 지난번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을 한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6,700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1차 목표가 10,000원 선으로 일단 설정을 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마인 이슈 오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